안녕하세요. 언타이틀 크래퍼입니다.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바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초에 왔어요. 속초. 12시 조금 넘었는데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8시 20분 차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속초를 1박 2일 동안 돌아볼 건데 밥을 먹고 아바이 마을도 갔다가 중앙시장 한번 갔다가 술을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좀 많이 달리고 뻗어서 자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바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해가 너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사실 물 엄청 깨끗하죠. 네, 이렇게 이거 뭐 이거 회전목망 아니 회전목망 아닌데 뭐지 이거? 관람차. 관람차도 생겨가지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속초 여행 떠나보시죠. 맨날 건물들만 보고 답답하잖아요. 좀 그런 일상에서 한 번씩 벗어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해가 너무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안 나와요. 요럴 때는 해를 정면으로 두지 말고 그러니까 등지고, 그러니까 모델을 이렇게 세우고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 손가락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모델 머리 위에 여기에 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살리느니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바꿔서 이렇게 모델이 여기 있으면 되게 잘 보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연광을 좀 조절하시면서 얼굴에 그림자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해가지고 저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물회가 나왔어요. 여기는 속초 항아리 물회라는 곳이고 여기 속초에 있는 라또레오라는 젤라또 가게에 왔어요. 인테리어 귀엽지 않나요? 그럼 전 주문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속초는 뭐 이렇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해서 건물들이 높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숟가락도 있는데 전 남자니까 키위 맛이 나고 초코는 초코 맛이 나네요. 이제 아바이 마을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아바이 마을 넘어갈 때는 설악대교를 넘어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행은 이렇게 좀 걸어다니고 해야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렌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렌트해서 차 끌고 다니세요.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네요. 아유 귀여워라. 선생님 엉덩이는 왜? 아바이 마을은 여기 이 설악대교 여기를 건너서 설악대교랑 금강대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악대교 올라갈 건데 계단이 일단 너무 오바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여기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청초호일 텐데 설악대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한번 가볼게요. 엘리베이터가 떠났어요. 네, 설악대교 분은 이렇고요. 여러분, 마침 저기서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배가 들어오는 거 너무 멋있다. 영혼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은 말투. 조리개를 조금 조여볼게요. 이쪽이 아바이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은 이것저것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사드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가 좋네요. 여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무튼 이렇게 골목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게를 들어가실 때는 쭉 보시다가 여기다 싶은 집 딱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좀 저녁에 오면 이쁠 것 같은데 역시 낮보다는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바이만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아 근데 진짜 바닷가에서 살고 싶긴 하다. 아,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이모들이 엄청 막 뭐 준다고 하시는데 주시긴 주시거든요. 이렇게 송림 순대집으로 와서 모든 숙자를 시켰어요. 이제 술을 마셔야 되니까 안주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잔 해보겠습니다. 아, 한 명밖에 못 먹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속초 하면 또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안 돌아볼 수 없어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또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씨 멋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멋있죠.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요거는 조금 조리개를 좀 조이고 어우 좋네요. 진짜 해가 딱 지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이번에는 금강대교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빛이 너무 잘 예뻐가지고 한번 담아볼게요. 담길려나? 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엄청 잘 담기진 않아요. 이렇게 또 금강대교를 건너가면 돼요. 제가 아바이 마을에서 걸어왔는데 길을 건너면 이거 시청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면은 중앙시장 입구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개큰일 난 건 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차도 많긴 한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진짜 조용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비하면 물론 더 인구가 많아지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살기가 좀 좋은 동네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진짜 한 60억 정도 있었으면 여기에 살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바닷가에서 사는 게 조금 꿈이기 때문에 60억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있겠죠? 여기 이렇게 속초 관광 수산시장 왔어요. 저는 확실히 시장은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물론 저는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저랑 거리가 멀지만 음식 특화 거리가 있어요 여기. 옛날이랑 다르게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뭐죠 이거? 줄 서 있는 거 이거 뭐죠 이거? 앞에 무슨 행사 있나 봐요. 아니 속초 사람 너무 많은데요 진짜? 저번에 그 광장시장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 이따 저녁에 또 먹어야 돼가지고 좀 잠을게요. 저희가 흩어져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기로 했는데 저는 실패해가지고 일단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근처에도 횟집이 많고 그냥 횟집에서 회를 사기로 했습니다. 술이랑 또 사가지고 한번 오지게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까 12시에 내렸는데 벌써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